네. 보험 스쿨의 1교시 주제입니다. 혹시 모를 자동차 사고를 대비하는 운전자 보험. 오늘 1교시에서는 운전자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운전을 하다 보면 자의로든 타의로든 교통사고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운전자 보험이 굉장히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보험인지 제대로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운전자 보험은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운전자 보험이란 쉽게 말하면 운전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생한 손해와 위험에 대한 보장을 하는 보험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형사사고 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고 접해보셨을 자동차 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 될 것 같아요. 알고는 있지만 이 두 가지 보험을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 어떤 부분이 좀 다른 건가요? 네,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기 전에 운전자 보험을 왜 가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한번 비교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생각보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 두었는데 왜 운전자 보험까지 가입해야 되냐고 많이들 물으시고요. 자, 그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동차 보험은 일단 의무 가입입니다. 책임 보험이죠. 가입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입하는 자동차와 운전하는 특정된 사람들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간단하게 말하면 상대방과 나를 위한 보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상대방에게 입힌 대인, 대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해 줍니다. 즉, 민사적인 보상에 대한 보장인 것이죠. 그리고 가입한 내 차가 부서지거나 손상이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주요 내용이 구성된 보험입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의무 가입이 아닌 민간 선택 보험이고요. 운전자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것이므로 어느 차를 운전하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형사 책임에 대한 부담 또는 합의 비용, 운전자가 정식 기소되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그 선임 비용, 법규를 위반해 납부해야 하는 벌금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험입니다. 네.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어느 차를 운전하든 간에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합의 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까지 구성되어 있는 보험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은 왜 가입해야 되는지 이 필요성에 대해서도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셨더라도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이유는 앞에 차이점에 설명해서 이미 감을 잡으신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주요 보장 내용이 완전 다릅니다. 네.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인 책임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요.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인 책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요.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가입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민사적인 부분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형사적인 부분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운전자 보험은 가입한 사람에 대한 보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차를 운전하든지 보장이 가능하다는 상당한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차 보험은 그 자동차 그리고 명시된 운전자들이 운전해야만 보장이 적용되는 거죠. 자동차 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주요 보장 내용과 그리고 범위가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보험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또 궁금한 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인 책임이고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인 책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형사적인 책임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네,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무리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최대로 해놓았다 한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 그리고 뺑소니 사고 이 세 가지 경우에는 합의를 하든 안 하든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다만 중상해 사고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상해 정도가 좀 심각한 경우에 중상해 사고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에 형사 책임이 면책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보험대로 가입하시고 운전자 보험은 또 별도로 가입하셔서 이 형사적 책임에 따라오는 지불해야 하는 비용들을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무조건 형사처벌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대 중과실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들이 모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호위반, 꼬리 물기 같은 것도 신호위반에 해당되겠죠.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같은 것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이 됩니다.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하는 것도 중과실이고요.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이렇게 앞에 네 가지 정도는 다들 한 번씩은 위반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위반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을 보면 또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이거는 철길 앞에서 한번 멈춰서고 좌우를 살피시고 그리고 신호를 확인하고 건너가야 된다는 내용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빨간불이건 파란불이건 신호가 있건 없건 말이죠. 그리고 무면허 운전, 당연히 말할 것 없겠습니다. 음주, 약물 운전,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죠. 보도 침범, 차가 사람이 다니는 보도로 다니면 안 되겠죠.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이건 승하차 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버스가 주로 사례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화물 고정조치 위반. 이건 화물이 잘 떨어지지 않게 고정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경우 이것도 중과실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인데요. 민식이법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미 포함되어 있었지만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가중처벌하겠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사고는 정말 더욱더 위험하기 때문에 꼭 주의해주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교통사고 중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잦게 발생하면서 민식이법 관련 논란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민식이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고 그리고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선생님께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민식이법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고요. 시행 계기는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9살의 김민식 군의 안타까운 사망사고 이후 발의되고 시행된 법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 단속 카메라와 과속 방지턱 그리고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한 법안이고요.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하였는데요.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장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겁니다. 네, 사고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맞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여러분들이 보다 더 안전운전, 조심운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보장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때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운전자 보험 가입 시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형사 합의금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보장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망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12대 중과실, 뺑소니 이런 사고에 우리가 가해자가 되어버리면 잘못하면 징역 또는 벌금도 크게 물어야 할 수도 있으니 형사 합의를 해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해자로서 피해자 측을 만나 형사 합의를 별도로 하는 것이지요. 치료비나 이런 부분들은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하시고 형사 합의에 필요한 형사 합의금은 운전자 보험의 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보장에서 통상적으로 42일 이상 진단건은 최대 1억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42일 미만 진단을 받은 건은 다른 특약이 있는데 500만 원 한도로 보장해주는 특약이 있겠습니다. 간혹 더 많이 보장을 해주는 곳이 있긴 합니다. 간혹이요. 이 부분은 전문가와 직접 만나서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두 번째로 벌금 특약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정에서 벌금 선고를 받을 수 있겠죠. 대인,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선고되는 벌금을 지불하는 거고요.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민식이법의 경우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해 줍니다. 대물은 가드레인이나 가로수 등을 치어서 훼손시켰을 때 대물에 대한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대인 사고로 우리가 구속되거나 정식 기소되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 실제 비용을 이 특약으로 보장받는 겁니다.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보장이 운전자 보험의 주요 보장, 필수 보장인 거고요. 혹여나 제가 알려드린 보장 금액보다 현재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 보험의 보장 금액이 적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당연히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보장을 추가하시거나 필요하시다면 새롭게 리모델링하여서 꼭 운전자 보험을 재정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최소 보험료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고 싶으시면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특약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기타 특약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보장으로는 자동차 부상 치료비 특약이 있습니다. 이 특약은 보험료는 저렴하진 않지만 자동차 부상 등급이 1등급에서 14등급으로 나눠져 구분되어 있는데 사고 시에 본인이 가해자든 피해자든 이 등급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본인의 사망이라든지 후유장애, 입원 등의 담보와 여러 가지 수많은 특약들이 존재하니 따져보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필요에 따라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운전자 보험 가입 시에 필수적으로 특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앞서 운전자 보험의 세 가지 특약으로 설명을 해주신 게 형사 합의금과 벌금 특약,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의 경우는 자동차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특약을 운전자 보험의 주요 보장이자 필수 보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장을 보험의 보장을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해 드린 보장들 말씀하신 대로 물론 자동차 보험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전자 보험의 주요 보장이라고 설명드리는 이유는 보장 금액이 매우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통 법률 특약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장 금액의 차이를 살펴보시면 운전자 보험에서는 앞서 언급드렸듯이 형사 합의금, 그러니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보통 1억까지는 가입이 가능하고 때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이 가입 가능한 보험사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상반되게 자동차 보험에는 3천만 원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은 운전자가 2천만 원, 자동차 보험에서는 500만 원 한도로 보장이 되고요. 차이가 많이 나죠. 벌금은 대인 부분은 동일합니다. 2천만 원 한도 보장, 스쿨존 사고, 그러니까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부분은 3천만 원 한도까지 보장이 되니 동일한 보장이죠, 이것은.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서는 대물에 대한 벌금도 500만 원 보장이 되지만 자동차 보험에는 이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 기간도 다릅니다. 운전자 보험은 최소 3년 이상, 보통 10년에서 20년 이상으로 많이들 길게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 보험은 1년 갱신이기 때문에 1년만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언급드렸듯이 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 그러니까 가입자를 기준으로 적용되어 어떤 차든지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해도 마찬가지고요. 운전하다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보장해 주지만 자동차 보험은 차량 기준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특약을 가입한 사람 차량에 관해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한 차로 여러 사람이 운전해야 하는 명절이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장 금액, 보장 범위 등 대부분의 조건들이 운전자 보험이 유리하다는 거 비교해보니 확실히 아시겠죠? 네,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장 금액이 일단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걸 보니까 왜 운전자 보험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유리한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과거와 현재 보상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변환된 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특별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2017년 3월 이전에 가입한 형사합의금 보상 지급 방식이 가입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본인의 자금으로 지급을 하고 이후에 보험사에 청구해서 지급을 받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인해 목돈 마련이 어려운 분들이 합의금 마련을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통해 합의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방식 개정을 결정하여 이후에는 2017년 3월 이후죠.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그 합의서를 보험사로 제출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2017년 3월 이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새로운 보장을 모두 넣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만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시거나 혹은 기존 운전자 보험을 아예 해지를 하시고 새로운 보장으로 다시 세팅을 해서 리모델링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운전자 보험이 있지만 2017년 3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이 계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내용을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17년 3월 이전에 가입을 했는지 꼭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운전자 보험을 2017년 3월 이전에 가입을 했는지 아닌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선생님, 지금 오늘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운전자 보험 가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기존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필수 담보 세 가지를 최대 금액으로 가입을 진행하시고요. 교통사고 처리금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혹 1억 원을 초과해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최대 금액으로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 보험에 적립 보험료가 필요 이상으로 가입되어 있는지는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초과된 적립 보험료를 없애면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부상치료비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 혹시 방어 비용 특약이라는 일시금 지급 특약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그대로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별히 이 특약은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과 중복 지급이 되는 정액 보상 특약으로서 현재는 나오지 않는 좋은 특약입니다.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 기소만 되어도 변호사 선임 비용만 지급이 되어도 500만 원을 보상이 지급되는 특약이죠.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여유가 있으시면 본인에 대한 상해 보장도 추가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앞서 알려드린 부분 고려하셔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자세한 도움과 진행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10번 이야기를 들어봐도 내가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게 조금 더 유용하겠죠. 자세한 내용,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요즘에는요, 배달이 좀 늘어나면서 이륜차를 운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륜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험 따로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이륜차 운전자 보험도 당연히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로 인해 배달이 많이 늘어나면서 배달을 생업으로 하시는 이륜차 운전자들, 라이더분들도 많이 증가했는데요. 그로 인해 라이더 보험에 관심도 늘어나고 가입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라이더 보험은 일반 운전자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좀 비싼 편입니다. 필수 세 가지 보장만 가입하더라도 40세 남자 기준 약 3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오는 편입니다. 이륜차 보험도 자동차 보험과 같은 이륜차 보험도 비싸서 책임 보험만 가입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라이더 보험을 보험료를 조정해서 가입하시는 걸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운전할 때보다 이륜차가 사고가 아무래도 더 많고 본인이 다치는 경우도 많지만 사고로 인해서 적은 금액의 합의도 많이 하고요.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자동차보단 많기 때문에 가급적 많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륜차를 운행하게 되면 대부분의 일반 보험의 상해 보장에서 보장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 가지 필수 보장 외에 따로 본인의 상해에 대한 보장도 준비 가능하시면 같이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일반 운전자 보험에서 따지지 않는 부분인데요. 단기간에 사고 건수가 많다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고 나이가 어리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갑니다. 일반 보험하고는 조금 다른 차이죠. 아무래도 이륜차 경우에는 어린 분들이 통상적인 사고 건수가 많아서 그렇다 보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과 주위 분들 중에 이륜차를 운전하시거나 배달을 생업으로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전문가에게 상담 요청하셔서 진행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